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차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 차관이 사건 뒤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차에서 내린 뒤 폭행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택시기사를 회유했던 정황인 건데 이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년 전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피해 택시기사 A씨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사는 A씨에게 이 전 차관이 운전석에서 내려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가법상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반면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면 단순 폭행으로 이보다 처벌이 가벼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겁니다. 이 전 차관은 A씨에게 폭행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데 A씨는 이 전 차관이 폭행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지만 거절했고 나중에 경찰 조사 도중 스스로 지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한 제2경사도 법정에 나왔는데 당시 폭행 영상을 확인한 CCTV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A씨는 제2경사가 못 본 걸로 하겠다, 잘못하면 내가 옷 벗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